실버리 친구들 선이에요. 여러분 오늘은 12월 14일 주말입니다. 토요일이에요. 저는 지금 신사에 왔고요. 일단 아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. 내가 얘기했던 그 겁나 큰 곳이 아닌 거야? 길이 엇갈렸네요. 여튼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했고요. 이 주말 동안 되게 하나로 찍기에는 애매한데 모아놓고서 브이로그를 좀 찍을까 하고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그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기로 했고요. 일단 동생을 기다리면서 쇼핑을 좀 해볼게요. 먹으러 빠져나왔어요. 서비스도 받았다고. 풀코스도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어요. 그치. 뭔가 이렇게 주워 먹을 게 있어야 우리가 적당히 배도 채우고 하면서 즐기는데 밥을 먹고 가서 이제 공연을 드디어 한대요. 저희가 공연하기 직전에 나온 거라서 빨리 먹고 가서 힙합 하시는 분들의 공연을 보고 집에 갈 겁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이게 무슨 초급이지? 어, 고기 연장도 있어. 아, 사물찌개가 맛있더라고. 맛있습니다. 진짜 안 시켜. 나 이게 씻는 게 아니라 국물을 못 써. 님들,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저랑 비슷하게 파란색을 설치한 동생이 얘예요. 너무 힘들어요. 씹어야 되는데, 얇은 게 딱 해야 되는데, 그냥. 어, 맞아. 어. 이게 진짜 음식 찍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이거 똑같은 거지? 응응. 파란색 그거. 너무 좋아. 나 이상하게 약간 이거 하고 나서 웃는 게 좀 어색해졌다? 파란색 웃는 건 괜찮은데 이게 뭐지? 입담으로 웃는 거? 응. 이렇게 웃는 게 갑자기 그런 거 같아. 이게 안 돼. 입담으로 이렇게 웃는 게 잘 안 돼. 짠!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큰 화분이 왔습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게 이름이 해피트리래요, 해피트리. 공기청정에도 좋고 저거 전자파 차단도 된다는, 키우기도 쉽다는 식물인데요. 저는 제 키랑 비슷하거나 조금 작을 줄 알았는데 제 키보다 약간 크더라고요. 집에 큰 화분이 사람보다 키가 크면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다던데 저 밑에 걸 빼야 되나? 위에를 조금 이렇게... 어? 잘라야 되나? 그래도 이제 좀 집을 좋아하는 사람다운 집 같지 않나요? 식물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랑 요 시계도 같이 샀어요. 저는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오늘 일요일에는 저희 조카의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돌잔치를 크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렇게 들었어요. 여기 인천 송도까지 가야 하니까 지금 얼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
엘리베이터가 바꿔서 안녕? 한번 내렸다가 어, 싫어?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알았어 알았어 말 안 걸게 미안해 안 찍을게 아니 카메라 저 사진 찍을 땐 이게 뭐 안 울더니 혜선이가 화장해서 못 알아보는 거야 무슨 소리야 화장 안 하면은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화장하니까 못 알아보네 이게 바로 그 돌잡이인가 봐요 돈이랑 책이랑 판사봉 청진기 얘는 또 뭐지? 실 실은 안 된다 왜 나한테 제인이라느냐 제하가 아니냐 제하랑 제이 인 어 깜짝 어이 깜짝 제하 여자애야? 인 어 여자애 나는 제하 제하잖아 제하 나쁘지 않아 제인은 그냥 여자 이름이잖아 왜? 근데 잘라서 나왔어 시간 나간다 내가 엄마 잘라줄게 기다 어머 얘들아 너네 너무 튼실하게 생겼다 우리 뭐 먹어? 킹크랩이랑 광어 얘 잡은 거야 이거 광어구나 되게 크다 나 태어나서 킹크랩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? 킹크랩은 처음 먹어봐 진짜 아, 그래? 나 진짜 되게 태어나서 처음이야 졸라 맛있어 언니가 여기 단골이셔서 서비스를 굉장히 어, 서비스 되게 푸짐하다 나무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자라란 어,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. 멋있어 사장님, 나이스 샷 오늘 언니 오빠랑 가락시장에 왔어요 가락시장 처음 와보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아, 자라란 굉장히 세월에 가깝다고 하는 아니 그래도 처음 뵈니까 화장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잘 어울린다 그래요? 수아? 난 수아 반갑습니다 수아입니다 맞아요 언니를 오빠 덕에 알게 되었어요 코칭이 있나요? 그 아 해바라기 친구들이라고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해바라기 맞아요 맞아요 광어가 왔어요 광어가 왔어요 아 너무 맛있겠다 아 김에 진짜 굵게 썰어주셨다 광어는 또 굵게 썰어야 맛있어 맛있어요? 미쳤다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광어로 느끼해서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도 다 먹었어 와 맛있다 30분도 맛있어 아 나 술 안 마셨는데 신나시네 내가 너네 둘은 진짜 못 먹어 이제 술 안 먹는다고 막 이런 거 너네 딱 둘은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왜 너네들은 술 먹으면 꼭 그러면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?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을 못 하는 거겠지 술에 취해서 또 맛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름장의 뭐야 백김치 맛있네 죄송해 부모님 아 진짜 부드럽다 난 광어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건지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맛있네 김이랑 이것만 먹어봐요 좋아요 어? 오빠 데리할 거야? 어 서비스! 와 진짜 푸짐하게 주신다 원래 이거보다 더 주시는데 오늘 시킨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배부를까봐 모자라면 더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, 이제 곧 핑크랩이 나오나 봐요 개쩐다 크랩 오빠가 왔어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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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라는데 맛있다 아 진짜 맛있겠다
오빠 감사합니다. 오빠 미쳤는데. 너무 감사해요. 즉석에서 바로 손질해 주신 거예요. 대박이다. 아니 얘가 핸드폰 아니에요? 거의 우와. 계란탕 아니에요? 진짜 계란탕인데 이건 탕이에요 진짜로. 탕이? 탕이? 와 너무 좋다. 빨리 먹어봐요 누구든. 야미톤에서 일하고 싶겠다. 네 일하세요. 누구든 오세요. 맛있어요? 얼마나 부드러우면. 일단 이거 솔직히. 아 진짜 솔직히 이거는 형님 제발 드셔주십시오. 제발 이거 한번 찍어야 합니다. 오, 바로 녹는 거 미친 거 아니야? 말이 안 돼. 나 이거 살 조금 나죠. 아, 충격, 충격. 열심히 벌어야 돼. 열심히 벌고 살아야 돼.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. 와, 진짜 쫀득쫀득하다. 이게 엄청 크다. 나 돈 많이 벌게. 그래 많이 벌어. 나도. 우리 이런 걸로 플렉스하자. 아니야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어. 나 불쌍하게 나 산초가 남긴 집게살이 먹었는데 이걸 남겨? 미쳤나봐. 진짜 이 오빠가 배가 불렀네. 너무 불렀네. 나 때는 고추 참치였는데 슈퍼츠도 하나 사갔기에 돌려서 빨았어. 아, 그건 아니야. 소주 한 잔씩 먹었어.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돈이 없잖아. 그래서 그 학교 동기들끼리 공사장에 돌러 앉아갖고 슈퍼츠 한 번씩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한 명 한 거 지나가다 아저씨가. 청년들 너무 보기 좋아요. 술 취한 아저씨가. 그래서 낀 거야. 말도 안 돼. MS도 아, 진짜로. 같이 먹었다고? 어, 같이 빨다가 그 아저씨 두 번 빨아갖고 쫓겨나. 원래 한 번 빨아야 돼. 취했어? 아, 진짜라니까. 오빠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왔어요? 아, 나 말고. 내 위에 선배가. 오, 국어학번 선배가. 국어학번, 우와. 와, 나 그거는 1위 학번. 나 1등학번, 1등학번. 국어학번 존나 웃기다. 국어학번, 우와. 시현이 월드컵 때 그냥 자아가 없었어. 나야. 그 월드컵 보지도 않아. 나는. 나 놀고 있었어. 초등학교 2학년 때라서 빨간색 그 반팔씨 그거를. 옷만 입고 있었어. 난 그걸 선물 받고 사진 찍힌 그 사진만 나왔어요. 그 안정화 이탈리아전 때. 이건 봤어. 어, 맞아. 막 여기 뛰어다니면서 막. 그거 아니 이제 마지막이에요. 골로코 막 일부러 누나한테 뛰어가면 서 있는 누나한테 뛰어가 누나가 안 해준단 말이야. 와 다리 하나를 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. 모르겠어. 배터리가 없어. 나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가 오빠 차에 있어요. 아 진짜. 배터리가 10% 안녕. 10% 유튜버. 안녕. 안녕. 안녕.